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 계획을 밝혔죠? 네, 허경영 명예대표는요, 오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가혁명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밝혔습니다.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은 이달 18일 행주산성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 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행주산성을 장소로 잡았다고 합니다. 행주 치마를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주산성에 들러 행주대첩기념관과 관리사무소를 건설하고 산성 주변 정돈 사업을 벌인 보수정화 사업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권율 장군 영정을 모신 중장사에 들러 조경 사업에 더욱 힘쓸 것을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봄, 가을에 학생들이 행군 훈련을 할때 이곳에 들르게 해서 권율 장군의 애국심을 본받는 정신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산성 정상에 세워진 행주대첩비 앞에서 권율 장군 휘하의 장수 가운데 화약과 대포를 만든 참모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유품을 찾아 기념관에 같이 보관토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야? 78년. 78년 12월 1일이지. 돌아가기 1년 전. 이게 유신 이후의 모습이거든. 청소년들을 저곳에서 행군 같은 거 할 때 행주산성을 들려라 그러죠. 저거는 행주산성을 교육장으로 써라. 행주산성에서는 또 권율은 무관들 같으면 여자들이 안 와. 문관이니까, 문관 출신 장군이니까 지혜를 쓴 거예요. 지혜를 써가지고 전투를 칼로만 이긴 게 아니라 깨를 쓴 거예요, 깨를. 깨를 써서 일본군을 유인해서 거기서 대대적으로 힘이 약한 척 하는 거예요. 뭐 행주산성에 군사가 얼마 있어? 뭐 얼마 없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군인 전부 숨어 있게 하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올라오는 놈을 그냥 집중적으로 주부들을 싹 해가지고 던져서 3만 명이 죽었어. 일본군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3만 명이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야. 그것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배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무찔렀으니, 그런데다가 그 3만 명이 어느 한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야. 여러 방향으로 막 배를 대놓고 쳐서 올라오는데 그걸 전부 꼭대기에서 돌로 쳐서 다 이겼어. 그래서 100%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곳이 또 6.25 사변 때 북한군이 서울을 지금 점령하고 있을 때 9.28. 수복대는 미 해병대가 글로 올라온 우리 해병대하고 행주산성에 온 거야. 글로 올라왔다. 해병대가 저 인천 앞바다로 온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한강물을 따라서 올라와. 그 해병대가 행주산성에 진주해 가지고 쳐들어갔다. 서울을 수복하는데 도움이 되거든. 그 행주산성은 전략적 기지인데 지혜로운 장군들이 써먹는 곳이야. 지장들이 써먹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주산성 같은 고지가 돼가지고 외세도 우리가 대처하고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부녀자들의 그 돌멩이 나라를 아끼겠다는 그 지키겠다는 부녀자들의 그 돌멩이를 우리가 잊지 말자. 이런 시대에.